20부터 연예계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로 인해 시끌시끌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에이미 씨에 이어서 또두 명의 여자 연예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주인공이 장민혜 씨, 또 이승연 씨죠? 우선 지난 23일 오후 장민애가 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승연도 25일 검찰에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등에서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면서 진행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승연과 장미인의 등이 이름이 거론됐고요. 이승연과 장미인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승연 씨가요, 조사에 앞서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었어요. 이승연은 소속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척수 골절과 피부과에서 피부 케어 시술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승연은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라며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척추 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 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승연이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한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예, 이승연 씨보다 보다 먼저 장미인애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또 해명을 했는데요. 장미인의 소속사는 장미인애가 피부 및 정신 관리 시술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수차례 병원을 찾았고 이때마다 시술 주사를 맞기 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 22일 저녁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강남의 7개 병원을 수사 중이며 그 과정에서 장미인화회가 내원한 병원이 적발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23일 검찰청을 찾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장미인회가 검찰에게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프로포폴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이 약품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였지만 검찰 조사에 해당한 병원을 내원해 미용시술을 받았던 기록은 사실이라며 피부 미용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은 맞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 및 시술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프로포폴이 지난 2011년에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걸까요? 프로포폴,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죠. 예. 짧은 시간이나마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사이에 많이 유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때 강남에서는 영양주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유행 아닌 유행이 일었고요. 검찰은 의사의 적당한 처방 없이 불법으로 투약한 데 대해서 칼을 빼든 것인데요. 지난해 방송인 에이미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요.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 다른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송인 H 씨가 이 검찰의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장미인애 씨, 이승연 씨는 실명이 공개가 됐는데 이분은 왜 실명이 공개가 안된 걸까요? 우선 H 이야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방송인 H라는 식으로 기사에 거론되다 보니까 특정 연예인 이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연예인 측에선 마치 자신들처럼 치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얼마 전 직접 검찰에 연락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자기네가 맞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검찰에선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장민희와 이승현도 뭐 비슷한 연장선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혐의가 입증이 된 것도 아닌데 실명이 공개되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대중에겐 이승현과 장민희가 프로포폴 연예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고요. 검찰이 설사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어서 소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기 전엔 실명이 드러났다는 건 검찰뿐 아니라 언론도 더 주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중에 있는 연예인인데 이렇게 실명이 공개되는 건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실명이 공개가 된 걸까요? 예, 검찰은 이번 이 조사와 관련해서 출입기자단에 이제 엠바고를 요청을 했었었는데요. 예. 프로포폴을 이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연예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니까 보도자제를 요청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기자단은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또 어떤 혐의로 얼마만큼 뭐 피의자인지 참고인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엠바고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와중에 장민희와 이승현 실명이 공개가 됐고 이들은 소속사를 통해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들이 대중에게 프로포폴 연예인이란 주홍 글씨가 찍힌 건 피할 수 없게 됐고요. 예, 프로포폴 수사 앞으로 뭐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의 시선들도 낳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수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검찰이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단지 증언만으로 이제 이런 사단을 일으키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불법 투약 여부는 의사가 과연 불법으로 했다고 인정할지 거기에 대해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자체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니까요.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이 이제 유행처럼 번진 데는 어디까지가 이제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치료용이었는지 노분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검찰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또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기소로 이어져도 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스타들 스스로도 이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